최악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른분이 해가지고 저는 막연히 어른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린 소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와. 꼬마예요. 예. 아니 이야. 그 기타 연주하는 손 보셨죠? 네네. 좀 웬만한 어른 못지않은 그런 실력이었어요. 아니 안 보이지 않았어요? 막 너무 빨라서?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 연주하는 그 표정 자체가 이미 그 성인이에요. 어떤 그 음악을 완벽하게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표현하잖아요. 환상적인 기타 연주로 스타킹 무대를 압도하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그 기타 연주할 때는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자기소개하고 이야기할 때는 천상아이예요. 애기 애기. 예예.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반가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한 거죠. 반가 감사합니다. You understand? Yes. Yeah. You got it? Yes. Yeah. 어디에서 왔어요? 에이, 뭐 한국말로 그렇게 물어보세요. 영어로 물어보셔야죠. 아니 영어 있잖아요.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 Yeah.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일단 김종수 씨는 네.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좀 긴장해가지고 약간 리듬이 밀려서 걱정했는데요. 나중에 그 양손 해머니라는 기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처음에 긴장을 하셔가지고 음악이 조금 밀렸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 예. 리듬이 살짝 그랬었어요.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되겠던 게 우리 게임. 종민 씨,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들렸어. 이야. 우리 제르미 형은요, 7살 때 기타를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호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요. 탑 3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이후 각종 언론 매체 활동과 자선 공연 투어는 물론 7천여 명에 넘는 팬클럽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호주의 미니 로커로 통하는 최연소 로커입니다! 꿈씨, 그 전에 네. 의상 하나하나 챙겨갑시다. 네. 의상, 이런 의상 어떻습니까? 라! 그렇죠. 예. 정석! 예, 정석입니다. 아, 이게 영혼이 좀 묻어납니까? 그렇죠. 예,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소도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부츠 어때요, 부츠? 부츠. 정말 예. 패셔너블한데요? 되게 블링블링하고. 네, 역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뭐 어떤 다른 기술도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기법이라고 그러나? 예. 오케이?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렛츠고! 감사합니다. 씨의 어떤 감동의 표정 그리고 김동희 씨의 그야말로 홈부터 아빠의 표정을 지금 예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김동희 씨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길을 예. 하늘은 맑은데 내 마음은 비온다. 이 생각 저 생각 결론은 안 난다. 좀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르고 가는구나. 예. 자, 알고 가는구나.